at all that's happened to make us who we are. It's time to share the secret of how we've come so far. As the journey filled with joy and tears continues upward throughout the years, the underlying reason our dreams come true is that it's all because of you. You share the vision, you grab the torch, you face the mountain, you're standing tall. You weather the storm, you paid the price, you kept on climbing through it all. Yes, we're celebrating you.유산화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결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꿈으로만 머물지 않고 현실로 다가와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꿈들이 좀 더 많이 현실로 다가와질 수 있도록 언제나 이끌어주시고 밀어주고 계시는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건강한 삶입니다.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며 좋은 사람과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유산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산화의 비전을 전달하는 훌륭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독보적인 제품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스폰서님 그리고 파트너분들 매우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뛰어 보답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좋은 사람을 얻는 일이고 또 지킬 수 있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2021년 유산화 영화제부터 다이어트 챌린지까지 함께 즐길 수 있었고 성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스폰서님 파트너님과 함께 더 성장하는 한 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창립자 마이런 헨츠 박사님의 선한 비전과 철학입니다.
건강을 위해 만난 유산아가 저에게 건강은 물론이고 잊고 있었던 꿈까지 찾아주었습니다. 앞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진 리더로 더 멋지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저의 간절함으로 시작했던 유산아는 지금 저에게 정말로 많은 선물을 준 것 같아요. 진작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저의 가족, 제 주변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목표를 갖고 이 시기를 걸어가는 정말로 소중한 저의 가족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죠. 저는 앞으로 더 많은 20대, 30대 분들에게 또 더 많은 연령층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의 도구로 유산아가 아닌 오늘을 준비하는 데에 대한 도구로 유산아의 비전과 가치를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아 화이팅! 유산아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멀티 비즈니스입니다. 1년을 조금 넘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유산아를 만나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요, 제2의 인생, 은퇴 후에 건강한 삶을 꿈꿀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번에 골드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건 스폰서님께서 목표를 주시고 잘 이끌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파트너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산아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나와 내 가족의 더 나은 삶,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돕는 유산아의 비전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하는 많은 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아를 만나 가장 좋은 건 저와 사랑하는 가족분들 그리고 지인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산아를 만난 건 행운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산아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내 가족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내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곧게 사업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스폰서님들, 함께해주신 많은 리더님들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바르게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드 직급이 나의 꿈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 위해 꾸준함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유산아 화이팅! 유산아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평생 직장을 찾아 우리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고요. 저희 파트너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스폰서님들께서 해주신 것처럼 저도 파트너님들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인내를 갖고 꾸준히 한다면 안 되는 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평생 직위들, 스폰서님, 파트너님, 그리고 형진아의 리더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유산아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먼저 뉴 골드로 승급하여 너무 기쁘고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봉사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아를 만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스폰서님 의지하며 팀 안에서 포기하지 않으니 골드 디렉터라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스폰서님, 파트너님, 형제 리더님 감사합니다. 유산아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삶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 응원해주시는 형제라인 리더님들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노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아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고 꿈을 이루어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몸소 느끼며 성취감을 이룰 수 있고 비전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무기적 골드를 도전하고 달성하면서 높은 산을 오면 오를수록 더 큰 시야가 확보되듯이 직급을 가고 나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어요. 도전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스스로를 믿고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멈추거나 망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 안에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 저를 느낍니다. 유산화 안에서 점점 가치 있어지는 저를 느낍니다.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을 저의 파트너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 가족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제가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는 건강한 노후를 위함이었습니다. 승급을 하면서 기대되는 건강과 삶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다는 희망이 커졌고요. 그리고 유산화와 시간을 보낼수록 해낼 수 있는 힘 역시 커집니다. 좀 더 가까이 유산화와 일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그저 나 하나 행복해지려고 시작한 유산화였는데요. 지금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행복해지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유산화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가슴 벅차고 행복합니다. 스폰서님, 파트너님, 형제라인 리더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는 진정한 건강은 경제적 건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골드 승급 때는 유산화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이었지만 이번 이그제티브 골드 승급은 함께하는 가치를 배우며 사업의 기초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유산화를 시작한 지 3년 차입니다. 그동안 제가 받은 사랑만큼 더 많이 베풀고 나누는 그런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았고 경제적인 것에 대한 꿈도 이룰 수 있는 도구임이 확실해서 유산화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승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의 가능성은 더욱더 발전하고 또 파트너님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스폰서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형제라인 리더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급을 하고 나니 무언가 단단해진 느낌이 들고 많은 책임감도 느낍니다. 사랑하는 파트너 분들의 성장을 돕고 싶은 마음 한가득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는 탁월한 제품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승급을 하면서 느낀 점은 꾸준함과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급하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저는 파트너분들에게 반드시 되는 일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앞에서 늘 모범이 되어주시는 스폰서님 그리고 저와 함께 열심히 해주시는 사랑하는 파트너님들 덕분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꾸준히 성장하는 유산화 회사를 선택한 건 제 인생에서 최고로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산화 비즈니스를 꾸준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려는 파트너님들과 함께 유산화 비즈니스를 반드시 성공하고 싶습니다. 유산화 화이팅! 김선재 화이팅! 많이 응원해 주세요. 유산화로 꿈을 이뤄갈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능력 있는 엄마, 멋진 스폰서, 사랑받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유산화 짱! 다음엔 뉴 이그제큐티브 루비로 만날게요. 우리 팀 골드 33명 갈 때까지 고고고!
저희 꿈은 행복하게 누리는 삶입니다. 팀과 함께 이룬 결과이기에 팀원들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주신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 그리고 형제 라인 리더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평범했던 삶이 특별해지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삶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꿈과 목표는 파트너들과 함께 다이아몬드가 되어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파트너들과 함께 한 발 한 발 성장하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신 스폰서님 그리고 파트너분들과 형제 라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산아 화이팅! 유산아가 주는 기회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앞에서 끌어주신 스폰서님과 함께 해주신 파트너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산아 안에서 꿈은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을 100명의 성공자 만들기입니다. 루비가 되고 항상 꿈만 꾸던 일이 현실이 된 것 같아 너무 기쁜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유산아 안에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한 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으로 꿈을 이룰 때까지 도전하세요. 함께해준 스폰서님, 파트너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제가 유산아를 만나서요. 꿈을 머리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고 손으로 접고 발로 직접 뛰면서 그 꿈이 현실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유산아 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꿈을 이루게 해준 유산아 정말 사랑합니다. 저희의 꿈은 파트너님들과 함께 성장하여 여유로운 삶과 유산아 라이프를 즐기며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꿈이 누군가의 꿈이 된다. 스폰서님의 꿈이 저희의 꿈입니다. 스타 다이아몬드까지 고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하며 성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저희 파트너님들이세요. 결단하면 무조건 되는 회사가 유산화잖아요. 그래서 팀원들과 함께 뛰어 결과를 해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주는 유산화 회사 정말 최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의 성장의 원동력은 한계 없는 도전, 그리고 팀이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기쁨에 있습니다.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면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분들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팀으로서 함께 성장하는 데 집중하며 노력하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의 원동력은 도전입니다. 유산화라는 도구를 만나 결단하고 도전하고 또 행동하고 도전에 성공하는 비결은 단 하나,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메랄드 디렉터 MJ 김입니다. 유산화 사업을 통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급자의 시선을 갖게 되었고, 그를 통해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진짜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축소가 아닌 확장과 성장의 길을 가기 위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의 방향성과 남다른 대안을 가지고 항상 현장에서 함께 뛰는 책임감 있는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로 성장하면서 변화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사고 싶은 것을 사는데 망설이는 시간이 많이 줄었고요. 또 가족과 함께 취미와 여가를 즐기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유산화라는 멋진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게 저에게 기회를 주고 또 끊임없이 응원해준 스폰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파트너님들의 성장을 위해 저의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더 노력하는 리더, 늘 감사함을 잃지 않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 화이팅! 유산화를 선물로 받아 기회가 된 저희 가족들입니다. 멋진 삶을 바꾸고 가족들의 미래도 바꿀 수 있는 유산화로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파트너들과 유산화 모든 가족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를 만나 잃어버린 건강을 찾았고 자영업을 했어서 늘 자유를 원했는데 시간적, 공간적, 재정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목표지향적이고 계획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스폰서님들과 그리고 파트너 리더님들 그리고 형제라인 리더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산화의 비전을 제대로 전달하며 멈추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되돌려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산화 이제 만나신 분들 유산화는 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유산화 회사가 그 모든 것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습득을 하시고 그 많은 사랑을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면 유산화 사업은 곧 성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유산화는 여러분들에게 다 주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산화라는 기회가 저한테 딱 왔는데요. 제가 그것을 선택을 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장 원했고 바랬던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됐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시간은 단 하루면 충분하다. 저는 이 말에 진짜 공감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걱정이고 고민이고 해결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로 절망적인 날들이 좀 많았다고 하면은 유산화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생각한 대로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핑크빛으로 바뀌었었어요. 근데 그 진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일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열심히 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지 잘 몰라서 답답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과서 삼아서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 저한테도 매일매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난 시간도 너무 좋았고 앞으로 10년, 20년도 너무 기대되는 인생 유산화 안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많은 분들한테 이 기회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요. 시간 속에서 이 좋은 점, 이 혜택 다 누리면서 살아온 제가 누구보다도 유산화를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알고 있고 많은 혜택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은 많은 분들이 이 혜택과 이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수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계신가요? 저 역시도 제가 유산화를 알게 되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그 꿈이 정말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이 유산화라고 하는 멋진 회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갖고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화이팅! 유산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입추와 말복도 지나고 장렬하던 폭염도 한풀 꺾인 듯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승급을 하게 된 계기는요. 우리 모두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수많은 리더님들이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변화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 위대함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들과 본사 임원들이 한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정면으로 돌파해가고 있는데요. 그 결과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역대 가장 큰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산화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화에서 희망과 안정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회사 유산화 코리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